제작진에게 긴급하게 온 한 건의 제보 영상.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듯 한 여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급기야 절규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10년째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는 그녀. 회사 몇 번째야? 학교 몇 번째야 지금? 탈 때마다 나 그 증명을 했잖아. 부엌 가져갔다 나 여기 가래 여기 돌아내지. 내가 보지 못한 뭐 이상한 행동들 있죠. 텔레비전만 보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고소해 고소해. 나도 너하고 엮이고 싶으니까 고소해. 자, 그 다음에 나보고 지금 그러잖아. 고소한다고. 고소해! 그 사람들 말로는 요만한 칩을 귀에다 여기다가 삽입을 한대요. 네. 이거를 뇌파를 여기 칩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뇌가 변형이 되면서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나 놀랐어요. 그래서 수시로 막 기절했어. 내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얼굴도 내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녀는 정부의 비밀 조직에 의해 조종당하는 걸까? 자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 살인하는 사람인데 이 두께까지 정해서 그 안에다가 쏘면은 밖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우리 집에 어떻게 독공을 투하하는지 여기 보세요. 자, 그 피스가 빠져나와서 막 쏴요. 누가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막 한다 그러고 혼자 막 어떤 사람을 보고 막 욕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언니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부탁한다 속지 마. 저 나 몇 번씩 죽이려고 했잖아. 어저께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어저께도 내가 쳐가지고. 야, 살기 위해서 매일 밤 알 수 없는 존재와 사투를 벌이는 여인. 어저께 밤에도 저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한테 시켜가지고 육체적보다 정신적인 게 더 괴로워. 빨리 죽이려면 죽이란 말이야. 자신 있으면 죽여. 악령의 주파수. 가족의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인천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저 근데 찍으라고 허락한 적 없는데. 예. 왜 찍어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집에서 찍을 게 없는데 뭘 찍는다고 오셨는지 모르거든. 때마침 점심시간을 맞아 끼니를 때우기 위해 식사 준비를 하는데 영상 속 주인공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여느 주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밥 좀 먹어. 응? 한 숟가락만 먹어. 그런데 밥부터 반찬까지 푸짐하게 준비하는 그녀와 달리 도무지 식탁에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가족들.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인과의 겸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식구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멀어진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가족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사오고 나서는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고 부모지간에도 뚝뚝 떨어져서 만나려면 또 힘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집에 자주 들어오지를 안 해. 그냥 길바닥에서 헤매. 내 필름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찍혔을 거야. 옷이랑 옷을 훔쳐다 입고 또 내 얼굴을 변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찾는지 지랄하는지 모르라는지 막 그러고 다녀. 고소해 고소해. 나도 너하고 엮이고 싶으니까 고소해. 자, 그 다음에 나보고 지금 그러잖아. 고소한다고. 고소해. 너 이름 뭔데? 고소해. 시키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자빠졌어. 야, 니네 집이나 촬영해. 니네 부차 세 개나 있잖아. 니네 엑소스 스틱 거기 가서 귀신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녀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존재가 있기라도 한 건지 현관까지 쫓아나가는데.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남편이 왔다는 건 그 사람들이 조종을 해서 요만한 칩이 있어요. 요만한 칩, 그 사람들 말로는 요만한 칩을 귀에다 여기다가 삽입을 한대요. 네. 그리고 욕방송을 한대요. 그녀의 몸속에 칩이 들어있다. 자신의 주장이 허황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여인. 수년 전부터 모은 증거를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파 무기 사용으로 그 국민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이게 그거예요. 이게 나랑 똑같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다치고 막 이런 데 폐 다치고 이런 데 다치고 이게 표시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장비 갖다 놓고 24시간 감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 비밀 조직의 음모로 뇌를 점령당한 뒤 조종당하고 있다는 게 그녀의 주장. 제 원래 얼굴 이런 얼굴이지. 원래 파마하고 다니는 이런 얼굴이지. 이 얼굴 아니에요. 맨날 얼굴 밝고 바꿔놓고 지들이 또 내 얼굴로 싹 바꿔갖고 뭐 살아갈 때는 내 얼굴로 싹 바꿔갖고 가요. 그리고 PD님도 바꿀지도 몰라요. 지네들이 체격만 비슷하면 PD님 얼굴까지 막 이런 스타일까지 다 바꿔갖고 그 지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이 안에 이 판때기도 바꾸고 이 구멍이 난 거 있죠. 이것도 우리 저기 이 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구형도. 여인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까지 집안 곳곳에 설치했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제품 자체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다면 여인이 주장하는 비밀 조직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 찬장 안에 보면은 여기에 그놈들이 저기를 수리를 하고 여기다 독극물을 달았어요. 저 안에 봐봐요. 저기 보세요, 저기. 우리 집에 어떻게 독극물 투하하는지 여기 보세요. 자. 여기요. 이렇게. 이 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명수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난소가 두 개가 다 있는데 난소를 절개를 했어요. 절개했죠. 그다음에 콩팥 절개했죠. 우리 식구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저희하고 같이 경찰 입회하에 가서 검사해 볼래요? 그럼 여기 검사해 보면은 자궁 안에 검사하면 자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위장 안에 네. 내시경 넣으면 위장 안에서 내시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 차례 병원 검사에서 어떠한 이상 증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비밀 조직의 음모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녀. 어느 날 뭐 죽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뭐가 여기를 쏜다고 그냥 바가지를 몇 개를 막 뒤집어 씌고 다니고 얘 눈도 빼꼼히 내놓고 다 싸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 애가. 자기의 이제 환청 들리는 대로 지금 환청 들리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엄마 근데 뭐 뭐만 있으면 맨날 올라왔어요. 뭐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쏜다 그럼 위집에 쏘는 거다 갖고 막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진짜 한 몇백 번 왔을걸요? 맨날 신고해서 엄마가 신고해요. 아 위에 사람 잡아가라고? 네 위에 사람 잡아가라 아니면 누가 날 공격한다. 주로 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층 아래층은 안 그런데 위층 항상 어디를 가서도 우리 동에 왔을 때도 아래층이 아닌 위층. 고소해 나도 너 그러고 보니 유독 위쪽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해왔던 여인. 니네 부처 세 개나 있잖아. 니네 엑소시스트 거기 가서 귀신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녀는 왜 윗집에 비밀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갑자기 자는데 이래 나한테 이래. 아 내 장난감이다 오늘부터는 아줌마는 내 장난감이야 이래. 그래갖고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뭐 환청이 잘못 들었나? 자고 일어나서 뭐가 잘못 들렸나 봐.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래. 난 증기방이다 이랬더니 또 막 웃어. 또 어떤 남자애들이 막 웃고 깔깔대고 내가 저쪽 방에서 자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한테 그래요. 자기 윗집이래. 아줌마는 윗집에 살아. 아줌마는 윗집에 살면서 내가 아줌마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려고 그랬어. 심지어 조직의 만행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네네네. 이렇게 파놓고요. 네네네. 여기요. 이거 우리 문도 아닌데 여기다 나 키도 달리지도 않고 내가 이거 할지도 몰라요. 털을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이 앞에 이게 위층 문이거든요. 내가 없다고 정신과에 가 있고 아무도 없다고 이 문을 갖다가 여기 다 찍으라 되는 거 이거. 여자가 찍어도 이렇게 못 찍어요. 여자가 이 손자국을 내서 찍어놨네.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렇게 돼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말처럼 비밀 조직에서 남긴 흔적이 맞는 걸까? 네 생각과 보니까 저기 문 앞에 뭐 찌그러지고 그 다 언니가 한 거예요. 여인이 직접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다 언니가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한 적이 없대요.
무려 1시간 가까이 문을 둔기로 내리쳤다는 그녀. 이웃들은 공포에 떨었다는데 여인은 대체 왜? 죽이러 온다니까 자기가 죽이겠더니 어디 가서 그러면서 야구 바트를 갖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전부 다들 막 남의 문자가 다 때려보시는 저렇게.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양반이 하고 한날 문 바꿔달라고 그러길래 그럼 차라리 울 거로 바꾸자 내가 바꿔주마 그래 하루는 날 자고서 저걸 바꿔줬죠. 동일한 모델을 찾지 못해 결국 자신의 문과 교환해주고서야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된 걸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그녀를 따라 집을 나섰다. 1년 전부터 여인이 하루에 한 번씩 찾는다는 그곳에 쫓아가 봤는데 마을을 지나 한참을 걸어간 끝에 당도한 곳은 아니 공동묘지. 아무리 대낮이라지만 공동묘지를 찾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 발원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줄기로 해갖고 전부 다 묘터였는데 거기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묘터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살면 분란이 엄청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고 안 좋은 일 생기고 편안하지가 않은 집들이. 그녀가 겪은 이상 증세의 원인이 바로 묘지를 깎아 만든 집터 때문이란 건데 실제로 그녀의 불안 증세와 환청 역시 10년 전 이 집에 온 뒤로 시작됐단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면 유독 더 심한 이상 행동을 한다는 그녀. 아니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그토록 아끼는 아들에게조차 이 피리를 뜯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 우리 머리에서 나가. 우리 머리에서 나가라고. 왜 우리 X한테 난리야. 아 왜 10이야. 뿐만 아니라 불안감으로 인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아주 경찰 잡아돌리니까 너무 좋은가 봐. 나도 조금 있으면 경찰 잡아돌려 이 X아. 엄마가 싸웠는지 한복이하고 다퉜는지 언니,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속이 안 질르고 말해도 되잖아. 열받게 얘기하잖아. 열받게. 언니 성격은 몰라? 열받게 얘기하면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좋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동네 사람 뭐 언니한테 잘해준 사람 누가 있어. 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동네 사람이 소리 지를 일이 없잖아. 또 너 헛소리하네. 언니 미쳤었니? 뭐라 소리야. 야 언니 미쳤었니? 이제 또 싸움으로 가자. 하나도 미치지 않았는데 언니가 막 그래봐. 소리란 얘기야 똑바로. 봐. 의지가 있어야지 날 거 아니야. 야 됐어. 여기서 끊어. 니 가. 엄마랑 빨리 가. 나 저기 들어갈게.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저 돕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던진 것뿐인데 이내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여인이 야속하기만 한 동생. 언제쯤이면 괜찮아질런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가 이제는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빙의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신분열인 것 같기도 하고. 나 진짜 환장을 했어. 어릴 때부터 마지로서 책임감이 강했던 사례자. 세련된 외모는 물론 살림도 잘하고 차분한 성격에 손재주까지 좋아 가족들에겐 자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지만 10년 전 환청을 듣기 시작한 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나버렸다. 그날 밤 외출에서 돌아온 제작진을 집으로 들이는 여인. 그런데 제작진이 들어온 뒤에도 문 앞을 한참 동안 지킨다. 위층에서는 제작진이 취재 중이었는데 그러더니 뭔가 언짢은 듯 주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노전 차단기 스위치를 내린 그녀. 그리고는 카메라 가져가라 그래. 그냥 아이고 안 돼 걸로 불나 켜. 선발 받아 죽어 이
들아 이 X야. 너 불 켜. 나중에 X가 터진이라고. 야 X야 문자 바꿔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들어오는 제작진을 막아서는데 갖고 가요. 다 가지고 나가. 다 갖고 나가라고. 당신들 못 믿어. 엑소시스트 아니야. 엑소시스트 아니니까 나가라고. 이거 철수해 갖고 가요. 벌써 나한테 지금 철수해서 가요. 나 안 찍어. 지금 나한테 지금 당신들이 위반했어. 하지 말라는데 내 허락도 없이 왜 올라다니면서 옆집에 들락거리면서 제 여자애는 옆집에 들락날락 계속 그랬고 지금 남자는 윗집에 올라가서 떠들면서 웃으면서 이거 다 접어서 갖고 가요.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나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이거 다 가져가라고. 필요 없으니까. 언니. 야 속지 마. 명실아 속지 마. 내가 부탁하는데 속지 마. 저 X단이 나 몇 번씩 죽이려고 했는 줄 알아. 어저께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어저께도 내가 쳐가지고 저 X이.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지금. 또 나는 겁니다. 나 안 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요. 갖고 다 철수해 나가. 좀 철수 가요. 막 악수. 열받아 정말. 한 번 시작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아, 급기야. 나 카메라 바셔버리겠잖아. 치워버려. 야. 야. 너 능력 있으면 나 죽여. 야. 너 이 X야 나 능력 있으면 죽여. 야. 야. 능력 있으면 죽이란 말이야. 이 X들. 이제는 스스로 가라앉힐 때까진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 대체 오늘은 언제쯤 끝날는지. 가족들은 이 시간이 지옥 같기만 하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는 남편. 빨리 죽이려면 죽이란 말이야. 자신 있으면 죽여. 자신 있으면 죽이란 말이야. 자신 있으면 죽여. 가족들이 안 해본 짓도 없고 뭐 굿이랄 굿은 다 가보고 우리 가족이 다 지쳤어요. 지쳐서 이제는 옛날 그 언니 예뻤던 언니 언니 어떡해. 언니 어떡해.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엑소시스트.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보고 그냥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 최고의 퇴마군단 그들이 돌아왔다.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국내 최고의 영매사 장순예 엑소시스트. 안녕하세요. 상담만 뭔 상담을 받으러 가? 상담을 받으러 가? 무슨 상담자 상담을 지금 정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가지고 첫 상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있잖아. 어? 피 보는 색이잖아. 이 피 보는 색. 엄마랑 같이 올라가. 아, 엄마가 나. 언니 차 마음에 안 든다고 피 보는 색이라 말하지 마! 엑소시스트와의 만남을 앞두고 잔뜩 예민해진 여인. 그녀 안에 어떤 존재가 이상 기운을 감지라도 한 걸까? 나 죽일 사람 내 장난감 엄청 많네. 어? 너무 많아서 죽네. 뜻모를 말까지 내뱉는데 과연 오늘 만남을 통해 이상 행동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드디어 그녀와 장순예 엑소시스트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경계심을 풀지 않는 사례자. 저 선생님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저도 교회 받고 싶다면. 과거 세 차례 구 실패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례자를 위해 오늘 첫 번째 솔루션은 빙의 최면 상담으로 이루어졌다. 최면 상태에서 사례자 안에 숨어있는 빙의령의 정체를 밝히고 빙의 원인을 찾고자 한 것. 아빠가 들어올 때 우리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들어오는지 집에. 집에? 쳐다보면서 들어와요. 어떻게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서 쳐다보면서 들어올 때가 제일 많아요. 왜 눈치를 봐? 모르겠어요. 저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이 엑소시스트가 조심스럽게 몸을 눌러보는데.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떨어. 자, 괜찮아. 여기가 지금 귀신 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누르면 칼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막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고 무지하게 많은 통증이 올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통증을 느끼지 않을 터. 이 고통의 크기는 그녀가 영가들에게 몸이 점령당했단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영가들의 집이 된 걸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보면 그냥 진짜야. 아주 하얀색 꽃갈을 쓰신 할머니와 하얀색 그 도포같이 반짝반짝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그 뒤에 그대로 계시고 저 뒤에는 장군님도 계시고 뒤에는 광상제님도 계시고. 어떻게 아셨지? 그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도 남편분도 신기가 있어.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세 명 다 그래요. 귀문관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신과 엄마의 신이 둘이 이렇게 싸우니 엄마가 돌아버릴 수밖에 없어. 나는 신을 내쳐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신이 들어온 거를 겁내서 신을 이제 안 모시려고 신을 내모신 거야. 내모시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얀 길이야.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아닌 신도 들어오고 빙의도 들어오고 또 조상도 들어오고 하고 또 근데다 저 집이 또 이쪽 남편 집도 또 신인 거야. 그래서 남편도 이 신이 거의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신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서로 얘 받아라 얘 받아라 서로 이러면서 이 두 부부가 완전히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사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그래도 자기 존재가 뭔지는 조금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고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날카로운 통찰력과 영검한 기운을 가진 신령한 영혼의 소유자 서은이 엑소시스트.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그녀가 사례자의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사례자의 기운을 파악한 뒤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평소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이상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던 사례자. 그녀의 말처럼 정말 집에 문제가 있는 걸까? 잠깐만 이 방을 볼게요. 엑소시스트의 반응에 심각해지기 시작한 여인. 이 집안에서 보면 일찍 가신 분이 있어요. 약간 이게 어느 쪽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다리가 약간 안 좋아서 가셨는지 다리가 잘리셨는지 뭔가를 하셔서 돌아가신 초상이 계셔. 생각지 못한 영가의 정체에 가족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있어 이 뭐하나. 그래서 약간 그런 초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영이 자꾸 나한테 와. 내 다리가 아파.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만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다 늘어지고 아픈 거야. 지금 영웅 씨가 그런 기운을 다 타고 있어요. 그 임원가 하시는 분이 다리가 약간 잘려서 가신 그 이제 망자가 있어요. 몸으로 거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도 약간 고생하고 살고 사람한테 약간 상처받고 막 이런 부분이 명옥 씨하고 거의 지금 흡사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살고 있는 터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아까 예전에 물터에다가 약간 산자리터가 있어요. 산소자리터가. 그래서 그 살이 이 집을 자꾸 이제 치는 역할을 하는데, 명옥 씨하고 이터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터에서 약간 벗어나서 사시는 게, 그분한테는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은, 많이 좋아지시고, 또 하나는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거는 약간 정신적인 것도 약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또 별도의 이제 약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홀경을 울리는 목소리, 영가를 압도하는 남다른 아우라. 영혼의 지배자, 조현우 엑소시스트. 만남을 앞두고 흡사 전운이 감도는 살해자의 집.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안방으로 향하는데, 휘파람 소리를 통해 집안내 영적 기운을 감지하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영가의 기운이 증폭하는 곳을 찾아 수색의 포위망을 좁혀간다. 과연 그녀는 휘파람 소리로 숨어있던 영가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 이곳에서 사고가 났었다. 우리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모르는데. 공사하던 사람이 하나 떨어졌었어요. 어디 이제, 그러니까 건물에, 그래, 건물에 이렇게 쇠 바라시라 그러지. 그거 쳐놓고 공사하다가. 예, 일하다가. 그래서 엄마가 자꾸 쇠나 이런 쇠가 박혔다 생각을 하고 전파가 자꾸 날아온다 생각하는 거에 떨어져 죽어서 머리가 탈이 나서 죽었거든. 박살이.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 영가가 들어오니까, 남자 영가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내 팔을 여기 칩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뇌가 변형이 되면서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나 놀랐어요. 그래서 수시로 막 기절했어. 이 머리가 쑤신다고 자꾸 전파를 쏜다고 해가지고 바가지, 그 나일론 바가지 있지, 동그란 거. 그거를 막 두 개, 세 개 포개서 그러니까 쓰고 자질 않나. 하이바를 쓰질 않나. 하이바 쓸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동은 사고 산 지방령의 영향.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정체모를 영적 기운을 따라 작은 방으로 향하는 엑소시스트. 바로 그 순간 달력 뒤에서 발견된 의문의 그림. 붉은 글씨로 상형 문자를 써둔 게 마치 부적을 연상케 하는데, 며칠간 촬영을 진행한 제작진조차 몰랐던 그림들. 신내림을 받지 않았던 그녀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신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신의 살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 생각 없이 모았던 물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두꺼비는 돈을 벌어도 주지 마. 이 삼족 두꺼비는 쉽게 말해서 독을 뿜는단 말이야. 집에 갖다 놓으면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 독사를 내가 당하는 거야. 역사를. 엄마는 말을 바로 한다고 하는데 엄마 정신없게 내 정신 남 주도록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아, 우리 할아버지네 천존대와 태열 신명. 수많은 영가가 살해자에게 들어와 온몸을 지배했다는 게 조현우 엑소시스트의 의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살해자가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할 정도란다. 여인이 그려낸 영적 존재의 모습만 해도 노트 두 권은 좋게 넘었는데, 퇴마의식에 앞서 일단 집의 부정적인 기운을 눌러주는 게 급선무. 그렇지 않으면 솔루션이 성공하더라도 돌아오는 순간 집의 영향으로 부정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가들이 두려워하는 도구를 이용해 집안 곳곳에 영적 기운을 눌러주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이제 더 이상 이곳엔 영가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잡으면 돼. 근데 속에 감춰놓고 있었던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뽑았거든요. 이 가슴 속에 품어서 혼자 얘기하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하루 종일 혼자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누워져가지고 너무 많이 깊이 박혀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터에 들어오면서부터 젊은 영가가 머리가 터져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이제 그 조상 주력으로는 그러니까 엄마의 이모자 교통사고 나거나 그런 영가들이 계속 같이 합해지니까 이 머리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전기가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는 그 조상 영가들이 와서 그렇게 표적을 주니까 이게 1단계 머리 따로 몸 따로 그 다음 다리 따로 그 다음 마음 따로 이 네 가지가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데자뷰처럼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서 저런 지금 빙의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영적 추리 결과 살해자는 신내림 거부로 인해 온몸에 귀문이 열린 빙의 상태였다. 자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 살인하는 사람인데 이 두께까지 정해서 그 안에다가 쏘면은 밖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뿐만 아니라 빙의 상태가 10년째 지속되면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동반됐다는데. 부엌하러 왔다가 여기 칼에 여기 돌을 맨지라! 내가 부탁하는데 속지 마! 나 몇 번씩 죽이려고 했는 줄 알아. 어저께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어저께도 내가 쳐가지고 야 너 능력 있으면 나 죽여. 야 너 이 나 능력 있으면 죽여. 나를 왜 병신 취급하고 왜 가지고 놀았어. 무릎 꿇어. 과연 그녀는 치유될 수 있을까. 드디어 퇴마의식의 날이 밝았다. 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산닭을 준비한 조현우 엑소시스트. 오늘 이 닭은 살해자를 대신해 애군을 온몸으로 받을 예정이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재물인 셈. 우리 무속에서는 이 닭을 대수대명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산닭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조상연가라든지 타살연가 아니면은 그런 연가들이 붙어서 이렇게 정신을 미치게 하거나 마음을 미치게 하는 경우에는 대신 사람 대신에 닭으로 우리가 재물을 바쳐서 그거를 풀어내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죠. 누구보다 성공하길 바라는 건 당사자일 터. 그녀 역시 긴장한 기색 속에 솔루션 장소에 도착했다. 어머니 이쪽에 앉으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시는 말 잘 들으세요. 나는 방송이 신경 안 쓰고 할 거다 엄마야. 엄마에도 방송이 신경 쓰지만 얘네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 이건 엄마의 인생이 달린 거야.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할 거라고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엑소시스트의 진심에 살해자의 긴장도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엄마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 구태봐도 소용없더라 하지 말고 열어놔. 악사들의 음악을 필두로 퇴마의식이 시작되고. 살해자의 회복을 기원하며 최선을 다해 접신하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오늘 모든 영가가 빠져나가길 살해자도 간절히 빌어본다. 부정을 털어내는 오방참을 찢는 것으로 본격적인 퇴마의식의 서막이 올랐다. 이번엔 오방참을 살해자 몸에 감싸는데 퇴마에 앞서 영적 존재와 접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란다. 이 오방천이 살해자와 엑소시스트를 한 몸으로 이어줄 예정. 이제 그녀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과연 조현우 엑소시스트는 살해자의 삶을 흔들어놓은 영가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
근데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예? 아. 처음으로 등장한 이 영가는 대체 누구일까? 이 양반아, 새끼들 왜 이래라 너? 어? 그는 바로 뇌출혈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살해자의 친정 아버지. 당신이 원하고 싶은 어머니. 엄마들에게 불러주세요. 어머니야. 저 있는 자식들이라도 잘 되게. 내가 오니 아빠 앞에 말 못하고 우리 딸한테 왔다고. 응?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와서 우리 딸 일에 머리도 아프게 하고 내가 왔다는 표적을 주려고 이렇게 들었었다. 야가 정신을 차리지. 생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딸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친정 아버지 영가.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다. 수많은 영가에 점령당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영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딸을 지켜줬던 아버지 영가가 가장 먼저 떠나고. 이번엔 살해자의 몸속에 숨은 또 다른 영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엑소시스트가 모구를 건넸다. 살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영가라면 몇 번의 춤 사이만으로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그 순간 모구를 휘두르며 몸을 움직이는 살해자. 영가가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영가의 한을 털어내기 위해, 또 자신의 살을 풀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춤을 추는 여인. 그와 동시에 그녀 마음에 숨겨뒀던 한도 모두 녹아내렸다. 영적 존재를 떠나보내는 긴 레이스가 이어지고 남은 영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이때 종소리에 미묘하게 달라지는 살해자의 표정. 아직 영가가 남아있는 증거인 셈인데. 아따 걷어갑시다. 아직도 나오지 않고 정체를 숨기고 있는 영가를 찾아내는 데에서 오늘 솔루션의 성패가 좌우될 것. 그래서 살해자의 등 뒤에 배수진을 치고 몸속 영가에게 압박을 가하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그런데 그 순간 살해자에게 얼굴을 비비더니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내 공책 주라고! 나 어떤 주라고! 영가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아, 내 장난감이다. 오늘부터는 아줌마는 내 장난감이야. 이래. 조금 이따 이래. 난 증기방이다. 이러더니 또 막 웃어 또 어떤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 친정엄마의 유산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태아령이 살해자에게로 들어왔던 것. 바로 그때. 또다시 분위기가 바뀐 조현우 엑소시스트.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가족들도 당황하고. 예. 그 건물에 현주 헌씨, 남자 헌씨. 네. 그가 다리 터져 죽고 팔 분질러 죽고. 네. 그래, 그것도 내가 넣었다. 다리고 뭐고 막 다 썩어 나가요.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쳐놔가지고 막 다리고 어디고 명수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난소가 두 개가 다 있는데 난소로 절개를 했어요. 절개했죠. 그다음에 콩팥 절개했죠. 우리 식구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제일 처음 들어와 살해자의 고통을 몰고 왔다고 주장하는 이 영가의 정체는. 내가 그래도 말 타고 한 나라에 장수했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절에 전쟁했다. 내 칼에 손이 딱 잡혀가 잡히면 다 죽이고 쇠 받고 머리 받고 내가 총사 죽이고 활사 죽이고. 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두 영가의 한을 틀어줌으로써 이 세상에 남은 미련을 떨쳐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차례. 이렇게 조상이 진을 치고 왕래를 하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함께한 탓인지 쉽사리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영가들을 보내기 위한 최종 솔루션이 시작됐다. 과연 그녀는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사례자를 도와 영가들과 싸우며 기운을 불어넣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그녀의 춤사위가 격해질수록 영가들의 한도 누그러진다. 기력이 쇠한 사례자 대신 이번엔 엑소시스트가 영가들의 길을 열어주려 하는데, 먼저 남아있는 영가의 집을 부숴 영가들을 압박한 뒤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적 기운을 위쪽으로 몰아준다. 엑소시스트의 신령한 손길에 고통스러워하는 영가들. 가족들은 점점 애가 타고, 버티고자 하는 자와 내보내고자 하는 자의 일생일대의 결전. 그리고 끝까지 살해자를 압박하며 놓아주지 않는 영가들. 과연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영가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 엄마, 뱉어내, 뱉어내. 피를 뜯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 우리 머리에서 나가. 머리에서 나가라고. 야, 속지 마. 명수라, 속지 마. 내가 부탁하는데 속지 마. 저 X이 나 몇 번씩 죽이려고 했는 줄 알아. 어저께한테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어저께도 내가 쳐가지고. 왜 우리를 못 살겠냐고. 왜 10년 동안이나 나를 집안에다 가둬놓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오늘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사례자. 뱉어내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 영가가 나왔다. 다 풀고 갈 테니까 이제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김씨 가자. 장장 6시간 동안 이어진 퇴마의식. 아니, 풀어줘. 풀 거다. 자, 가자.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떨쳐버리고 10년간 살해자를 괴롭혔던 영가들이 모두 떠났다. 기나긴 의식으로 인해 지친 와중에도 한결 표정이 편안해진 살해자. 다시금 한번 이렇게 싹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맑은 정신 징여줄 터이니 100일 정도 걸린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차례차례 제 차례로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요. 이정성하고 큰 소리 내지 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한숨 쉬고 조용히. 그리고 여기 집에 가면 집 자체는 깨끗한데 기운 자체는 음택이라 굉장히 습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아저씨가 옮길 형편이 안 되겠지만 조금만 나아지고 나면 다른 곳으로 보고 보금자리를 이동하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열어줄 터이니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가, 또 알아가고, 아빠 알아가고. 그래서 수고했단다.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했고. 이제 좀 어때? 여기는 좀 아파도 머리는 좀 맑아진 것 같지? 정신 차리고 그럴수록.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좀 안아줘, 마누라. 아이고, 고생해. 앞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붓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첫째로는 마음에서부터 온 병인데,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래야 되나? 나는 안 해. 난 그냥 이렇게 죽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뭐 할 거야 라는 원망의 마음을 오늘 열어서 가족 간의 소통을 시키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례자. 그 사이 제작진의 음료수를 챙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보다. 행동 하나하나가 불안하던 전과 달리 이제는 표정만 봐도 편안해 보이는데.
많이 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하기 전에는 막 엄청 저기 방황하고 조금 막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고 막 몸도 지치고 막 몸도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러는 건 좀 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좀 덜 싸우니까 그게 조금 너무 좋아요. 전에는 막 가족끼리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맨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 아저씨가 잘해주고 아들이 잘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뭐 머리에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전파 같은 거 쏘고 막 이렇게 네. 귀에 뭐 이런 건 없어졌어요? 네, 그런 건 이제 좀 덜 들려요. 이제 안 들려요. 그 어쩔 때 힘들 때만 그럴 때 잠깐 그러지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래요. 네. 달라진 건 또 있다. 10년 전 환청을 들은 뒤론 화장대 앞에 앉아본 적이 없다는 사례자. 단출한 화장품이지만 최근엔 본인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오랜만에 화장대에 앉아 깔끔하게 단장하니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상. 우리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올래요? 네. 내친 김에 둘만 따로 외출에 나섰다.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남편도 신혼때로 돌아간 듯한데. 어, 이쁘네. 걸어 다녀. 네. 부부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공원. 이사 온 뒤론 영가들에게 시달리느라 한 번도 오지 못했던 곳이다.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사례자. 그녀의 일상이 이제는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 선생님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